K2 루마니아 테스트 대성공. 얼마 전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루마니아 진출을 앞두고 현지 실사격 테스트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영상이 최초로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테스트는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 루마니아 스마르단 현지 사격장에서 진행되었는데요. K2 블랙팬서 실사격에는 루마니아 군 관계자 및 한국 방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K2 전차의 기동과 실사격 시연을 벌였습니다. 3일간에 걸친 이번 행사에서 고정간 기동간 사격에서 백발백중의 탁월한 사격 정확도를 선보여 참석자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특히 루마니아 군 수뇌부들이 크게 놀란 것은 빠른 기동간 사격에서 2km의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키자 K2의 사격 성공에 일제히 함성이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루마니아는 300대의 구형 전차를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이번 루마니아 테스트는 한국의 K2만이 단독으로 진행된 테스트여서 이제 K2의 루마니아 진출은 계약서에 서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K2 전차는 폴란드와 합쳐 유럽에서만 총 1300대의 전차를 수출하게 되는 쾌거를 이룰 전망입니다. K2 전차의 우수한 성능을 뽐낸 금번 행사를 계기로 K방산과 현대로템의 뛰어난 기술력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세계시장에서 우리 K2 전차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 테스트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